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인식 속의 아파트는 그저 높은 콘크리트 주택. 우리는 그 차가운 건물에 이름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브랜드 아파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편한 세상이었죠. 그리고 올해로 20살, 이편한 세상이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외관 디자인에서 로고와 컬러까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리뉴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사실 하나.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편한 세상 비하인은 왜 굳이 리뉴얼이 필요했을까? 이러한 브랜드 리뉴얼은 과연 기업과 브랜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브랜드 얘기를 해보죠. 브랜드란 기업이 고객을 상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이름이나 심볼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을 특이하게 짓고 디자인을 눈에 띄게 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브랜드나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기업들은 브랜드에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놓은 브랜드는 그 자리에 영원히 가만히 있는 걸까요? 답은 X. 브랜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그 시대의 소비 트렌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또한 잘 알고 있는 브랜드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활력이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지게 되죠. 이 때문에 처음에 잘 기획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리뉴얼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대림산업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 이편한 세상은 2000년 1월 처음 런칭되었습니다. 이편한 세상은 기존의 아파트들이 추구하는 화려한 겉모습보다 아파트 본연의 가치인 편안한 주거생활에 브랜드 초점을 맞추면서 고객의 눈높이에서 아파트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런칭 20주년을 맞아 좋은 집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로 탈바꿈하기 위해 브랜드 리뉴얼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딩에서 핵심 가치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생각과 철학. 이편한 세상은 편안한 고객의 삶을 위해 진심을 다한다 라는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 이제 고객 삶의 퀄리티까지 생각한 가치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편한 세상은 누구나 선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주거문화 시대를 열고 보다 전문적이고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주거문화, 즉 최고의 삶을 위한 가치들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고에서 이미지가 발휘하는 힘은 언어를 능가합니다. 애플, 페이스북, 나이키, 벤츠. 세계적으로 성공한 브랜드들은 그 심볼만으로도 어떤 기업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편한 세상 하면 떠오르는 대표 심볼 오렌지 구름은 편안하고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깃든 이편한 세상의 진심을 의미합니다. 리뉴얼된 BI에서는 이 구름에 담긴 헤리티지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컬러를 더 선명하게 입히고 로고 타입은 과감하게 삭제하면서 그 심볼만을 단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고 강렬해진 심볼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은 고객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심볼만으로도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편한 세상의 브랜드 자신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우리는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어떤 컬러의 구두와 넥타이가 내게 어울릴까 하는 고민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옷을 갈아입고 매무새를 다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세상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브랜드들, 그 속에서도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는 브랜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편한 세상은 대한민국 최초 아파트 브랜드이자 대표 아파트 브랜드라는 자부심을 걸고 주거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브랜드로서 오늘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